12년 대표 부정 같은 것도 지금 언론에 하나도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네네.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네. 현직에 있으면서 대개 이제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네네. 사실은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. 저는 좀 답답한데요. 네. 사실은 지금 선거 개표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네. 청관인 제도를 도입해서 여당, 야당 청관인들이 다 확인하고 네. 선거관리원들이 한 뭐 7, 8명이 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개표를 진행하거든요. 그래서 개표 부정을 민주당에서 자꾸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. 개표 부분만은 확실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개표 절차가 투명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걸 배우러 많이 오거든요. 그 사람들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부정이 있는 그런 개표 절차가 있었다면 뭘 배우러 오겠습니까?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잘 짚어서 공격을 해야지 그건 헛다리짚는 겁니다. 근데 잠깐만요, 잠깐만요. 혼자 다 독점할 수 없으시잖아요. 한마디만 드릴게요. 그동안 많은 그 주제 이야기를 어디 하나 다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이시라면 이제부터는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건 소득 없고 생산성 없고요. 절대로 당에 도움되지 않습니다. 그 개표 부정의 문제는 우리 당에만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에게도 문제입니다. 우리가 집권하면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하자 있는 시스템이면 그들이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. 문제는 수개표하면 더 낫긴 하겠죠? 하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고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. 어쨌든 그 문제는 의혹 없도록 나중에 그들도 과거에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. 개표 부정의 문제를 그러다 졌잖아요. 그렇죠? 그 문제는 아마 정치개혁 부분에서 해결될 거니까 부탁드리는데 다른 곳에서 사적으로 하시는 건 괜찮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걸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. 고맙습니다. 다음. 그 개표 부정을 민주당에서 자꾸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. 개표 부분만은 확실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개표 절차가 투명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걸 배우러 많이 오거든요. 그 사람들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부정이 있는 12년 대표 부정 같은 것도 지금 언론에 하나도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네네.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네. 현직에 있으면서 대개 이제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죠. 부탁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 소득 없고 생산성 없고요. 절대로 당에 도움되지 않습니다. 그 개표 부정의 문제는 우리 당에만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에게도 문제입니다. 우리가 집권하면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하자 있는 시스템이면 그들이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. 문제는 수개표하면 더 낫긴 하겠죠? 하지만 비용의 문제는 그런 개표 절차가 있었다면 뭘 배우러 오겠습니까?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잘 짚어서 공격을 해야지 그건 헛다리 짚는 겁니다. 근데 잠깐만요, 잠깐만요. 혼자 다 독점할 수 없으시잖아요. 한마디만 드릴게요. 그동안 많은 그 주제 이야기를 어디 하나 다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이시라면 이제부터는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네네. 사실은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. 저는 좀 답답한데요. 네네. 사실은 지금 선거 개표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네. 청관인 제도를 도입해서 여당, 야당 청관인들이 다 확인하고 선거관위원들이 한 뭐 7, 8명이 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개표를 진행하거든요.